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호원 제시예요. 우리 지난 운동 팁에 이어서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죠. 우리 다들 식단 관리 해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먹는 거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진짜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죠. 빵, 치킨, 초콜릿, 막창, 떡볶이. 먹는 거를 못 먹으면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고, 폭식하고 나면 또 후회되고, 에휴, 내가 뭔 다이어트야, 관도 포기하게 되고. 다이어트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엄청 큰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이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이래서 무너진 사람들에게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운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는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낮춰주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같은 호르몬들도 나오고요. 안정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랑 무기력한 기분을 극복하게 해주는 글루타베이트 이런 것들이 분비가 돼요. 한마디로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이 탄탄해지고 예뻐지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식단 조절, 입맛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행복 호르몬들도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몸은 단순히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 탄탄하지 않고 무너지면은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굳센 사람이라고 해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 몸, 내 기초 체력이 단단하게 중심을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 정신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원래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아, 운동을 진짜 시작하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럼 다음번엔 여러분들이 아래 남겨주시는 댓글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가장 뜨거웠던 질문을 몇 개 뽑아서 답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단호TV 다이어트 팁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람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번엔 더 유용한 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